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 담당 서팀장입니다. 오늘도 건행! 오늘도 임영웅의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16일, 오늘이 바로 임영웅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아! 생일 기념 소식으로 임영웅 별빛정원의 탄생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별빛정원이 뭐냐고요? 앞으로 서울숲에 가시면 별빛 가득한 정원을 산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전국 영웅시대가 힘을 모았다고 하네요. 전국에 있는 영웅시대 및 히어로 회원들은 무려 3천만 원의 후원금을 마련해서 임영웅의 별빛정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히어로 덕분에 서울숲에 별빛정원이 탄생하게 된다니 빨리 카메라 챙겨서 구경하러 가야겠어요. 오늘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회원들은 이외에도 다양한 선행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영웅시대는 최애돌 셀럽 활동을 통해 모은 성금을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후원금은 약 2,770만원으로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그들의 따뜻한 선행을 보니 역시 그 가수의 그 팬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네요. 또 한 가지, 영웅시대는 언택트 생일 축하 영상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임영웅의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팬들이 직접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200명 이상의 팬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마음으로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가슴이 찡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특히 임영웅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팬 여러분을 위한 곡이라고 소개했었는데요. 그런 그에게 팬들이 역으로 노래를 불러주니 이 영상을 본 임영웅이 느낄 감동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를 별빛이라고 부르는 가수와 팬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이 밖에도 임영웅의 생일에 전국 영웅시대는 기부, 전광판 광고, 버스 광고,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생일을 맞는 임영웅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